네, 뉴욕 증시 간밤 전략 후 강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루 쉬는 동안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소급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결고리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결고리 주제부터 우선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 아, 자, 어쨌든 악재에 어느 정도 강한 내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이 미국에서 이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제가 말씀을 뭐 많이 계속 드렸던 게 최근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 쪽으로 좀 더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좋게 나오면 또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한 2, 3주 정도 좀 펼쳐졌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이런 시각, 긍정적인 이 좀 적극적인 이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선은 중국 쪽의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도시 지역 고정 자산 투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하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4.5%였거든요. 이거를 밑돌았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5%였는데 2.7% 증가로 역시 소매 판매도 하회를 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의 이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가 6.2%였는데, 뭐, 역시 좀 밑돌면서 5.7%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표가 모두 부진했는데요. 이 시장,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시중 주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뭐 시장에 좀 충격을 완화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LPR이라 그러죠.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뉴욕에 중국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뉴욕 증시에도 호재고요. 특히 한국 증시에 상당히 좀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미국보다는 좀 다른지 같은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지만 오전에는 뉴욕에서 주가 지수를 억누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미국 증시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중국의 이런 부진한 경제 상황에 이 지수 자체는 좀 더 주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다른 점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경제 지표도 사실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이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월치가 11.1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31.3입니다. 42.4포인트 급감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측정되고 나서 하락폭이 이 역대 두 번째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이 8월 주택시장지수도 이 예상치 54보다는 훨씬 밑도는 49로 이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택환경, 건설환경도 좀 좋지 않고 경제지표도 좋지 않았다,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지는 미국의 이런 경제지표랑 겹쳤기 때문에 조금 희석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지표가 부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이 주식이 다시 이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했고 가격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랠리를 찾기보다는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찾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WTI를 비롯해서 뭐 WTI 다시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위험 자산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제 둔화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직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좀 업종별로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약간 좀 부담이 됐다라는 건 악재도 있지만 차별화되면서 약간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내 증시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를 하루 쉬면서 반영을 못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좀 영향이 올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하고 중국이 모두 지표가 좋지 않죠. 이 금리 우려는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 우려감은 당연히 이 국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 랠리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찾는다. 이런 뭐 애널리스트의 얘기가 언급이 있었는데 국내 시장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격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뭐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그런데 실적은 뭐 어느 정도만. 실적이 예전에 제가 한 2주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망치는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 좋은 종목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이제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들 중에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증시도 등락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전기차 이쪽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이 종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예, 보니까 8월 9일 날 한번 말씀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제 앞서서 뭐 전기차 얘기도 좀 해 주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셀 업체에 관심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결시키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국내 전기차 이 셀 업체들 분위기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에서도 좋고 기술력이 이제는 좀 빛을 발할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 4 모두. 이 우선은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과다하고 금리 인상 우려감 상당히 피크를 찍었을 때는 전기차 2차전지 업체들도 당연히 기술주이기 때문에 하락이 상당히 좀 거세거든요. 이럴 땐 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감은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한 90% 이상은 선반영이 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고 이제는 영향력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런데 이 영향력 증시의 등락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뭐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월 25일부터 뭐 전거래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량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뭐 계속적으로 생산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리비안도 그렇고요. 다른 업체들도 전망치도 이 생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은 이런 컨디션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진짜로 생산이 나오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른 1위와 3위 종목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이고 2위가 삼성 SDI거든요. 굉장히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국내에서 이 2차전지 셀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뭐 뉴욕에서도 테슬라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뭐 300만 대를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우선 보유예수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죠. 보유예수가 7월 달에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투신으로도 나오고요. 투신과 사모펀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물량들을 연기금과 외국인이 다 받아가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 외국인과 연기금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680이라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배터리가 네모냈죠.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네모난 배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다시 원통형으로 돌아왔고요. 원통형이 훨씬 잘 만들죠.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도 이 4680 상당히 효율성도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좋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에서 아직 이 양산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기술력,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예상치, 기대치만큼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그 어느 기업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충분히 4680을 통해서 기술력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물류와 원자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중요하고, 많이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재료들에 대한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죠. 근데 이게 완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수주 잔고의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이 정도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부터 더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하루 쉬기,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아, 그때 거의 한 음봉 나오긴 했지만 47만 원 근처까지 장중에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볼까요? 네, 우선 이 뭐 전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은 이제 돌파를 했고요. 박스권 상단이 한 45만 원이 좀 안 되죠. 근데 이 상단은 돌파를 했고, 그렇다고 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50만 원 생각해 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화요일에도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동시에 나온 두 번째 나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수급 환경, 그리고 가격 매력, 거기에다가 배터리 형태가 이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또 3분기 실적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대응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요. 두 쪽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